필러. 아, 기자님. 어떤 메일 박스로 기성나 엑스플로러.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요. 이 영등포에 있는 이반 사우나를 갈 예정입니다. 네. 자, 기자님. 기자님과 이런데도 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그렇게 뭐 이쁘고 깜찍하고 이런 데만 쏙쏙 찾아다니는 게 기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? 거기서 뭐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지만 살다보니까 뭔지 다 있는 거. 어떻게 전쟁터에 그 저기 응? 지지 나가서 파편 하나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게 기자의 사명 아니에요, 그게. 오늘따라 고분고분하지 이거. 펄쩍 뛰셔야 되는데 왜 이상한데? 뭐가요? 아니 지난번에는 못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시더니 오늘 너무 고분고분하신데? 하여튼 그렇고 여기 이 사우나는요 역도포에 있는 한 이반 사우나인데 이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연령층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셨던 그 사우나는 완전 노년층 한 70, 80 되신 분들이 오시는 데고 여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데요. 그러니까 예? 여기거든요. 근데 지하에 있고요. 아주 럭셔리한 곳입니다. 밥 좀 먹고 그리고 좀 동네 좀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오자고요. 영등포 시장역을 좀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지? 영등포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. 한번 일단은 쭉 돌아보자고요. 그럼 식당에 여기 송창 식당 이거 뭐지 이거?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세요. 여기 이거 홍등가 아니에요? 홍등가? 홍등가 같은데 이거? 집창촌? 와 아직도 이런 게 있나? 이 빨간색 버튼 홍등가 맞는데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? 글쎄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좀 댓글 올라온 게 있는데요. 완전 당황했습니다. 서울에 꽤나 오래 살았는데다 지금은 지방사입니다. 타임스퀘어는 영등포에 엄청 왔었는데 전혀 몰랐네요. 용산 수원역 이후로 충격이네요. 아직도 건재하다니 덜덜덜. 밑에 답글을 보겠습니다. 원래 없어진 거 아니었나요? 서울에 남아있는 유일한 집창촌입니다. 용산도 없어지고 청량리도 없어졌죠. 사실상 다 죽은 곳이나 다름없는데 지나다 보면 불은 열심히 켜두고 있더라고요. 거기도 지난 구청장 시절에 정비계획 잡혀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구청장 바뀐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. 청량리도 꽤 최근까지 남아있었는데 듣고 보니 성범죄보다는 거기 업주들이 재개발에 따른 인권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군요. 강 기자님, 이 집창촌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. 허 선생님은 의견이 어떠신가요? 아니, 저는 글쎄요. 이게 보기는 좀 좋지가 않죠.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청소년들도 지나갈 수도 있고
뭔가 좀 그 인신매매 우려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. 저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, 예를 들어서 이걸 완전히 양성화를 하게 되면은 인신매매도 없어질 수가 있겠죠. 양성화가 안 됐으니까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한국도 좀 그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는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. 다 숨어서라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이런 거를 막아버리면 그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 없어지거든요. 그런 것도 있고. 여기 영국도 시장인데요. 네, 여기서 국밥하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가죠. 여기 영국도 시장 와본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저 그냥 배가 안 고픈데 그냥 가죠. 아니 밥좀 먹고 천천히 가죠.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. 네? 빨리 하고 가자는 거죠. 아 그래요? 아니, 가만 있어봐요. 여기 지금 어디를 들어가죠? 맨정신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막걸리 한 잔 하고 가면은 좀 얼딸딸 하면서 한숨 자고 나오면 된다 이거지. 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저는 책임 없습니다. 그거는 기자가 뭐 현장에 취재하러 가서 운 사고를 당했다. 그거는 뭐 기자 책임이죠. 위험한 데 간 기자 책임이지 절대로 보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.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, 기자는. 그렇죠? 강남이 아니에요. 영등포 시장역 안에 있는 상가입니다. 복합 상가입니다. 어느 동에나 뭐 이런 데는 다 있죠. 맥주 커피. 쌍화차. 아, 여기 굉장히 옛날 분위기잖아. 여기는 화장실인데, 화장실은요, 남성 화장실하고 여성 화장실이 같이 안에 있어. 와. 동남 아파트. 동남 아파트. 그 아파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. 다음에 거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네. 태극기. 꼭 이렇게 저기 오토바이 타고 짐 잔뜩 싣고 가는 그런 분들이 꼭 태극기를 잘 달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애국심 추출하는 거. 이렇게 좀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. 보물 같은 거 잔뜩 모아두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애국심이 추출해서 그러죠. 태극기가 있어요.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. 여기 들어갈까? 승인의 반찬집이네. 굴국밥, 매생의 굴국밥, 우정식당. 여기 들어갈까요? 간장, 게장, 백반, 갈치, 조개, 어떤 거 먹을래요? 뭐 아무거나. 그러면 간장, 게장, 백반
오늘 먹을까요? 아니면 갈치조림 먹을까요? 간장게장 먹을까요? 여기 잠깐만요.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사교 댄스 콜라텍. 아, 여기가 콜라텍이 있는 거 보면 이 콜라텍이 이 연령대가 좀 높지 않나요? 그렇겠죠. 이 동네가 좀 그 연령층이 높은 것 같아요. 뽕밥. 올라가도 그거네? 춤추는 데니까. 뽕밥, 중밥. 자리고 좀 그렇게 잘하고요. 네. 걔가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요.
잽싸게 나가버리더라. 아유 진짜. 아유. 응? 왜 나가 술 먹으러 나갔지? 쌍둥이들이서. 근데 아침에 출근 안 하냐고 했더니 아빠 다 해요 다. 나 나오는데도 안 일어났어. 내가 니네 출근 안 하냐고 했더니. 그리고 지금은 한 해가 살이 많이 찌고 밥을 적게 하고 이거를 적게 했다고 많이 했다고요? 두 개 다 좀 적게 했어요. 아, 밥 이거를 적게 하고 이걸 많이 했다고요? 두 개 다 적게 했다. 아, 두 개 다 적게 했다고요? 아니, 막걸리 드신 분들은 남자가 네. 얘기하시더라고. 선생님 그래도 만만치 않은데요. 아니 남의 신체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래요. 죄송합니다. 자 샤워 좀 하시고 수면실에 가서 주무세요. 여기가 수면실인데요. 굉장히 럭셔리하죠. 그러면은 저는 한 바퀴 둘러보고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. 무슨 일 있으면 부르시고 지난번처럼 또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지 마시고. 지난번 종로에 이어 오늘 영등포 두 번째 일반 사우나 탐방 어떠셨는지 강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좋았습니다. 아니,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? 네, 뭐 시설도 괜찮고요. 아니, 뭐 지난번에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니 오늘은 좀 별일 없었나 보네. 누가 건드린 사람 없었어요? 있었어요. 왜? 누가? 어떤 젊은 사람 하나 하고 나이 좀 드신 분하고. 왜? 두 사람이 건드렸단 말이에요? 네. 아니 강 기자님 근데 왜 멀쩡해요? 강 기자님 정신 차려. 강 기자님 이거 몇 개야 이거? 이거 몇 개야? 두 개요. 아니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.
아니 강 기자 왜 그러세요? 강 기자는 혹시 즐기신 거 아니에요 그냥? 여기 한 번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고요. 정신 차리세요. 다음 이관 사고 나는 어떻게?